난 3만원 썼잖아요? 집구석 가서 가만히 대세기고 대세기고 백립동이한테 똥 싸다가도 웃음 나오지? 그럼 여러분들 죽을... 왜 먹고 자꾸... 진짜로 그게 새록 생각나면서 웃음이 나오잖아. 그게 행복이요. 며느리 개같은 며느리 와서 이번에 막 웃겨주고 가요? 어? 용돈을 얼마... 서방새끼가 다 봉투에다가 딱 써서 한 50만원 이거 어머니 갖다 드려. 그럼 지금 한 30만원 띵가먹고 20만원만 갖다 주고 어, 째진 것들 그러지 말어. 지랄하고 너희들도 똑같이 당해. 금방 늙어. 지랄하고 맞아 안 맞아? 그럼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 있는 게 돈이요. 돈 하지 말어. 어, 돈 밝히면 못 써. 자, 사니까요. 살아보니까 죽고 죽지 않을 만큼 벌어지는 게 돈이요. 그냥 건강해서 이런 데 나와가지고 얼마나 가까워. 서울 경기 이분들은 대구에서 왔어. 미쳤어. 그지한테 미쳐가지고 대구에서 왔어요. 대구에서 명절 때 차 맡기는데 미쳤지 지랄하고. 그냥 그 돈 있으면 나를 불러. 내가 가서 해줄게. 거 가서 어떻게 와. 그냥 나를 불러.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오빠. 저녁에 몸부림장에서 206호에서 나 한번 줄게. 새끼 더럽게 시끄러운 내가 지랄하고. 엄마 큐하래. 아우 가만 있어봐. 오늘 기러기가 안 왔다. 어제 너무 많이 퍼먹었나? 어? 뒤진 거 아니지? 어, 큰일 나. 아니 내가 한번 줘야 되거든. 자, 오신 여러분들 많이 웃다 가시고 좋은 총 많이 쌓고 가시고 각 가정마다 좋은 일만 가득가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너무 업이 되면 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면 우리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최민품 반입 때문에 너무 업이 돼서 심장이 쿵쾅쿵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다운 시켜드릴게. 우리 민요 가락으로 한번 훑어봅니다. 차렷 경례. 올리고 안녕.
하면 아따에다가 영로 나가요. 어구야